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으로 오늘의 코인이 100회를 맞이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5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변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13.39%로 크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해줄 송범석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석입니다. 대표님, 요즘 주위에서 알트코인 얘기가 핫해요. 네, 지금 진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을 정도로 시장이 뜨겁습니다. 제가 지금 차트 몇 개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주일간 3개의 이렇게 알트코인 일본 그래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이렇게 길쭉하게 올라갔네요. 네, 대단하죠. 네. 여기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달 전에 40원 하던 게 1000원 가까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이 올랐고 뭐 거의 25배가 일주일 만에 엄청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뭐 블록체인의 미래가 아주 밝은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그래프가 급등 양세로 나타나는 것은 과하게 너무 심하게 과열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알트코인에 호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호재가 있으면 오르긴 하지만 또 근데 이 정도로 크게 오를 호재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사실 좀 무서울 정도네요. 네, 이 우리나라 코인들의 가격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프리미엄이 붙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 30% 정도 더 높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0%의 프리미엄은 거품이 빠진다 뭐 이런 말이지, 맥주 거품처럼. 그래서 사라져도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따라가는 투자를 추격 매수를 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코인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겠죠? 그렇죠. 지금 이런 코인이 나쁜 코인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이런 것들이 너무 과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요즘 뭐 투자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뭐 여기를 보면은 빨간 봉이 계속해서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양봉이라 그러는데 이런 빨간 봉 경고등처럼 보시면서 위험하다는 거 아시고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상황들 점검해보도록 할까요?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급등 양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리플과 이더리움이 가장 큰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4,000원대에 돌파했어요. 그래서 뭐 4,400원까지도 올라가는 등 상당히 좋은데, 작년 뭐 말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오늘의 코인 계속 할 때 11월 뭐 12월 이때까지만 해도 초까지도 200원대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와, 한 달 두 달 만에 거의 20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급등세가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 은행 간의 뭐 대규모 거래 이런 것들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 이더리움 보시면은 이더리움도 상당히 좋아요 지금. 그래서 140만 원대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를 올라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은 리플과 이더리움 둘 다 이렇게 급등이 보이는데 누가 2위를 먹을 것인가 이런 것들 상당히 기대되는데, 현재로서는 원래 이더리움 했다가 리플로 바뀌었죠. 근데 둘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냉정하지만 비교를 해보자면은 사실상 현재 이더리움보다 리플이 더 빠릅니다. 결제 속도가. 그래서 비교해보면은 리플이 만약에 4초가 걸린다라고 했을 때 결제가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2분이 걸려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은 결제할 때 뭔가 체결할 때 1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리플이 제일 빠르고 이더리움이 두 번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이 그렇게 빠르다 보니까 리플이 있고 급등세가 나타났고, 이 리플의 설립자, 창립한 사람 중에 한 명인 바로 레리 앨리슨이 미국에서 발표하는 그 포브스지 있죠? 그래서 세계 부자 순위를 이렇게 쭉 매기는데 여기에 이 사람이 5위가 들었어요. 5위. 대단합니다. 리플의 창립자가 5위가 됐다. 이것은 바로 구글의 창립자가 지금 레리 페이지가 지금 8위거든요. 그래서 구글 회장보다도 돈이 더 많아졌다. 지분이 상당히 많아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암호화폐들이 좋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지만 규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해외 시장을 좀 보시면은 해외에서는 메릴 린치가 바로 암호화폐 관련 펀드와 선물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UBS 같은 경우도 자문역 들에게 암호화폐 이런 비트코인 관련 상품을 추천하지 말라고 했고요. 또 중국에서도 채굴 규제가
나섰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작년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나섰는데 지금 신규 계좌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은행에서 이 거래 실명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입이 안 돼 있고 이 부분은 1월 20일 이후부터 시스템이 도입돼서 그때부터 신규 계좌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규 자금들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1월 20일 이후에 그때 은행에서 신규 계좌가 풀리면은 그때 신규 자금이 다시 수급원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약간 더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암호화폐 투자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비트코인 날씨에서는요. 맑은 소식 두 개와 흐린 소식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흐린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중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민은행은 암호화폐 채굴 관련 비공개 회의를 개최해 전기 사용이 불확실한 암호화폐 채굴장에 대해 전기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인민은행이 암호화폐 채굴장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에 인민은행은 이는 사실이 아니며 다만 급격한 전기 사용량 증가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맑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신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음악 레코드 스토어, 기프트 카드, 성형외과 등 다양한 기업들이 비트코인 캐시를 지불 수단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이 처음에는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최근 전송 속도가 늦고 수수료가 높아지면서 비트코인 캐시로 전환한 것인데요. 2018년에도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의 영역 싸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독일 증권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개시될지에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독일 증권거래소 경영진들은 현재 비트코인 선물 거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독일 증권거래소 대변인은 우리는 항상 새로운 자산 클래스 개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암호화폐 파생 상품의 혜택과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 후 새로운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정말 유명한 바 중 하나인 스카이라인에서 신년 파티 패키지에 암호화폐를 받는다고 합니다. 스카이라인 측은 암호화폐가 현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까지 받아들이고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매혹적인 루프트탑에서 해안가를 내려다보며 즐기는 신년 파티. 정말 상상만 해도 멋있네요. 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의 고은비치였습니다.